010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신입니다. 화신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전기차 대시 루시드이, 가, 있습니다. 화신, 은, 는 동사는 체시 앤드 바디 파워트의 주요 부품을 모듈품 또는 개별품 형태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임 동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함 2021년부터 현대기아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인 아이오닉5, EV6, 제네시스 GV60 등 EGMP 제품에 대해 공급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의 해외 생산 법인을 두고 자동차용 체시 및 바디 파워트의 주요 부품을 모듈품 또는 개별품 형태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임 대시 현대자동차 기아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자동차 조향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멤버와 컨트롤 아움, CTBA 및 차체 등을 모듈 / 개별로 생산 대시 기술연구소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자체 설계 기술 확보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신공법이 적용되는 제품 수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년도 해외 공장 일부 셧다운에 따른 COVID-19 기저효과 및 체시와 바디를 중심으로 국내 OEM 매출 및 상품 매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과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된 가운데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되었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대내외 부진 영향에도 EGMP 전기차 증산 및 신차 출시, 북미 폭스바겐 매부량 프론트 체시 공급 개시와 기아 인도 공장 증산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2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화신의 시가총액은 39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화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88위입니다. 화신의 상장 주식수는 3492만 400여 주입니다. 화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화신의 퍼은 8.18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7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88원이고 추정 EPS는 2,06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2배, 1,1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2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마이너스 113억 원, 24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 원, 마이너스 542억 원, 244억 원입니다. 화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1번지 88%이고 유보율은 1575.61%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1.42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2 마이너스 1.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2.93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6 마이너스 1.7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의 2022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50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6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신의 종가는 11,350원이며 주가가 화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신의 종가는 11,350원이며 주가가 화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화신은 는 거래량 70만 3,100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94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8만 8,933주, 키움증권에서 8만 5,068주, 삼성에서 6만 7,515주, 메리츠에서 6만 2,98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6,85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 3,12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만 3,092주, 모건스탠리에서 8만 2,916주, 한국증권에서 6만 101주,
삼성에서 59,4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77,34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79,97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화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